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제국주의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한제국의 침략을 인정받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의 승인 없이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변절한 신하들의 사인만으로 이루어진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었습니다. 왕의 승인도 없이 일제와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은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의 치욕에 자결로서 일제 침략에 항거한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내부 대신을 역임한 민영환 지사의 자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임 대신 조병세를 비롯한 참판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등 많은 지사들이 목숨을 끊었고 민영환의 인력거꾼도 자결하며 일제 침략에 결연히 한 거였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후 5년이 지난 1910년 8월 29일 경술년에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일제에게 강탈당하는 경술국치를 겪으며 대한제국은 일제에 편입되어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일제의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의 무단 통치 10년의 세월을 겪으며 국내에서 항일운동 세력은 거의 자취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일제도 대한제국의 식민화가 안정되어 가고 있음에 만족하던 가운데 1919년 1월 22일 일본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치욕의 삶을 살던 망국의 황제 고종이 서거합니다. 그러나 고종의 죽음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독살의 징후로 볼 수 있는 시신의 색이 변색되어 있었고 서거 당일 매국노 이완용이 궁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으며 고종에게 식혜와 커피를 건넸던 궁녀가 일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에 조선의 민초는 분노하였고 1919년 3월 3일로 예정된 고종의 국상 이틀 전 우리 민족은 전 국민의 분노와 단합을 바탕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을 규탄하는 비폭력 저항운동인 3.1운동을 전개합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며 중국의 오사운동과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이집트와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지역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3.1운동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폭력으로 엄청난 희생과 한계를 경험한 민초들은 비폭력 저항이 아닌 무장투쟁만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13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의열단장 김원봉, 윤세주, 이성우, 박경, 강세우, 이중암,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유, 배동선, 서상락, 권준. 이들이 바로 급진적 민족 노선을 지향하는 정의로 뭉친 뜨거운 청년들의 항일 비밀 결사인 의로울 의, 맹렬할 열, 의열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1911년 설립된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은 첫째 조선총독부 파괴, 둘째 동양척식 주식회사 파괴, 셋째 매일신보사 파괴, 넷째 경찰서 파괴, 다섯째 기타 일제 중요기관 파괴와 첫째 조선총독과 고위관리 처단, 둘째 일본군 순회 처단, 셋째 대만총독과 고위관리 처단, 넷째 친일파 처단, 다섯째 밀정 처단, 여섯째 반민족 투호 처단, 일곱째 매국노 처단이라는 오팍의 칠가살의 행동 강령과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 기록된 10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해 몸과 목숨을 희생한다. 충의의 기백과 희생정신이 확고한 자만 단원으로 한다. 단의 뜻을 우선하고 단원의 뜻을 실행하는 데 속히 한다. 올바른 성품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한다. 언제 어디서든 매달 1회씩 상황을 보고한다. 언제 어디서든 모이도록 요청하면 반드시 응한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라. 한 사람은 다수를 위해, 다수는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 배신자는 의열단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의열단의 의열투쟁은 1920년 일제 고위관리 암살과 관공서 파괴를 목적으로 경상남도 밀양과 진영 지역에 폭탄을 반입하는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1920년 부산 경찰서와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 1921년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1923년 김상욱의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의열단의 항일 투쟁은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긋습니다. 의열단장 김원봉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선 총독을 대여섯 명 처단하면 그 후계자가 되려는 자가 없을 것이고, 도쿄의 폭탄을 매년 2회 터뜨려 놀라게 하면 그들 스스로 조선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배격하던 김구 선생도 의열단 활동에 감명을 받아 1931년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 일행에게 폭탄을 던진 1923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의 의거와 같은 해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안 탄생 기념과 일본 전승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의 촉매가 되었던 것도 의열단의 활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일본의 고위관리와 친일파를 암살하며 일본 제국주의 심장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 후 의연히 사라져간 의열단의 투사들. 그들의 고단한 희생으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